안녕하세요. 오송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의 김국희입니다. 저는 QBDC를 위한 개발 시 고려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QBD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자기네들이 이런 이런 걸 했는데 뭔가 부족한 점이 뭐냐.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이제 좀 약간 어떤 QBD 에 대해서 이제 설득력을 할 때 좀 부족한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관점에서 약품을 개발을 QBD 관점에서 조금 더 이제 잘 하시면 나중에 이제 규제 기관한테 어떤 자료 제출했을 때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세 가지 관점이 뭐냐면 이제 마진이 충분하냐, 그래서 어떤 그 설정에 대해서 충분하게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좀 안전한 구간에서 이제 그런 어떤 결정들이 다 이루어졌느냐, 중요 이제 뭐 CQA라든지 아니면 CPP, CMA의 어떤 기준들이 충분하게 리스크를 극복하고 이제 환자의 안전과 유효성을 대변하는 규제 기관이 납득이 가능하냐라는 관점으로 이제 충분히 좀잘 설정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개발 과정이 굉장히 약간 길잖아요. 한뭐 짧게는 한 7년에서 한 15년, 20년 갈 텐데 그 정도 개발하는 동안에 계속 이런 어떤 근거에 대해서 만들어진 의약품들의 품질이 계속 동등하게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그 동등성에 대한 어떤 부족한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느냐, 그래서 컴패빌리티 확보되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뭔가 잘 보여주려고 하니까 어떤 시험 방법의 품질이 이제 우리가 만족할 만하냐,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진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 마진이 뭐지? 이제 시장에 이제 그 제품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하면 좀 그분들이 이렇게 남기는 이익 없이 잘 깎을 수 있을까? 그분들의 마진이 얼마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좀 비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QBD에서 마진은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 우리는 이만큼 충분하게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안전한 구간까지 우리는 잡았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절벽에서 보시면 이제 다양한 사람들 있잖아요. 제일 앞쪽 그 위에 떨어지기 직전까지 앞에 나가서 이제 사진을 찍으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저 같으면 이제 한참 이 정도까지 갈까요? 이 정도 멀리 떨어져서 이제 근처도 못 바라보시는 분도 있고, 근데 사람마다 좀 그런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그런 리스크를 바라보는 마진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이제 우리는 위해를 완전히 이제 제거할 수 있는 이제 식스 시그마 수준으로 다 유지하겠다라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우리는 쓰리 시그마 정도에서 충분하게 이제 안전하게 우리는 만들겠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어떤 회사 내에서 전체적으로 뭔가 수준을 정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결국은 이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합의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그 우리 약을 만들면서 이렇게 위험한 구간에서 우리는 이제 위험할 수 있는 구간에서 이제 뭐 약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QC 기관에서 통과를 안 시켜줄 테니까 우리는 어떤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충분하게 안전한 구간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마진 설계할 때 어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리스크 분석에 대해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결국은 이 많은 QBD에서 많은 활동들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활동들 전체에 대해서 결국은 QTPP를 만족할 수 있냐, 그런 다양한 리스크 한 단계에 이제 그 리스크 선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QTPP 위에 QTP 이제 TPP 환자의 이제 요구사항, 환자가 안전하게 이제 약효와 안전한 의약품을 맞출 수 있냐에 대해서 그 근거가 될수 있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종합적인 사고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고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또 분석을 보시면 이제 두 가지 단계인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뭐 해썹이나 FMM이나 그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제 리스크 어세스먼트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제품을 통해서, 실제 제품을 통해서 우리는
DOE나 그런 걸 통해서 실제 제품을 통해서 실험적으로 증명하는 리스크 분석 방법인 것 같아요. 그두 가지 분석 방법 다 결국은 어떤 두 가지 오류가 주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적인 오류와 이제 그다음에 분석 시스템에 대한 오류. 그두 개를 생각하시면 이제 그런 오류들을 잡을 수 있고 나중에 이제 그런 어떤 리스크 어세스먼트 한 거나 아니면 조이나 그런 걸 통해서 통계적으로 만들어진 자료 제출했을 때 상대방이 될수 있는 이제 그 규제 기관이나 환자들이 조금 더더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험적인 오류는 이런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코끼리를 딱 보면은 인식하는 게 다르잖아요. 난 이제 사람마다 이 코끼리에 대한 말을 딱 하면 대부분 이제 우리는 다 많이 이제 코끼리를 자주 본 사람들은 아, 코끼리는 이렇게 생긴 것이야. 이렇게 인식을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인식을 경험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코끼리라고 하면 아마 어린 애들한테 코끼리 하고 나면 동물원에 한 번도 안 가본 애들한테 코끼리라고 하면 대부분 그림책이나 인형에서 봤던 코끼리를 떠올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험에 따라 가지고 이제 코끼리라고 얘기했을 때 다른 거를 떠올리듯이 이제 우리가 이제 제품에 대한 품질 얘기했을 때 어떤 제품에 대한 품질을 얘기했을 때그 제품에 대해서 실제로 많은 경험이 안 쌓이신 분들은 다른 걸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극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큐비디 활동을 이제 뭐 FM이면 한다 그러면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그 제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 공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 아니면 그 약품에 대해서 잘 개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참여해서 그 참여하신 분들이 먼저 잘좀더 리스크에 대해서 잘 관리해야 될 것들을 요소들을 뽑아내서 선택해서 그것들을 리스크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DOE를 한다면 DOE의 이제 데이터 표본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잘 대변할 수 있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경험이나 결국은 어떤 그런 것들을 다 극복했더라도 결국 같이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런 어떤 리스크 어세스먼트 시스템이 잘못되면 또 잘못되면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이런 그 소방 이렇게 불이 났을 때 알람을 주는 게 있는데 얘가 불이 났는데도 이제 알람을 못 주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불이 안 났는데도 계속 알람을 주면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진짜 불이 났을 때 알람을 줄수 있느냐. 이제 늑대와 양치기 소년처럼 계속 잘못된 알람을 주면 사람들은 이제 그 진짜 알람을 무시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늑대가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알람을 줄수 있느냐. 그게 리스크 분석의 방법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리스크 분석 방법에서 계속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FMM이 낫느냐, 뭐 아니면 다른 분석 방법이 낫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실제로 우리 제품에 적용해봤더니 아니면 그런 과정에 적용해봤더니 어떠한 시스템이 제일 낫느냐라고 이제 본인들의 어떤 시스템에서 제일 낫걸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제 제일 좋은 부분은 이제 주로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부분이 제일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썼더니 실제로 이제 우리는 리스크가 그 시스템이 좋은지 아닌지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넣어서 해봤더니 진짜 리스크가 있는 것들을 잘 골라내더라 그러면 그 시스템은 충분히 좋은 거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했더니 우리가 이제 리스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리스크를 못 찾아낸다 그러면 그 시스템을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바꾸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CQA로 선정해야 되는데 CQA 선정할 때 이제 그런 어떤 FMM 통해서 한다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잘못된 이제 별로 안 중요한 것들을 촉과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중요한 것들을 계속 이렇게 CQA로 설정을 못하고 있다면 그런 참여자들을 경험에 따른 오류라고 판단하면 참여자들을 바꾸시고 그다음 시스템의 오류라면 그 시스템을 조금 더 개선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쓰시다가 이제 제일 잘 찾아낼 수 있는 잘 리스크를 잘 골라낼 수 있는 방법과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계속 개선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개선하고 이제 선택하고 그래서 좋은 시스템을 쓰시고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거는 제일 처음 아직 큐비디 잘 모르신다고 하면
좀 간단한 방법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초기에 개발 제품이나 처음 이제 시스템을 만드실 때는 최대한 간단한 방법을 쓰세요. 그래서 최대한 간단한 방법으로 리스크 어세스먼트 통해서 빨리 이렇게 속가내고, 그다음에 속가낸 거에서 보완하시고, 아니면 시스템이 좀 개선이 필요하다면 시스템을 더 업그레이드하시고, 그래서 허가 때는 허가 전까지 이제 좀더 좋은 시스템으로 더 이제 설득력 있는 제품으로 시스템으로 이렇게 교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공정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죠. 이제 그 공정에 대해서 이제 CQA, 그다음에 CMA 설정할 때 결국은 실제 제품으로 해야지 이제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주로 DOE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DOE를 해야지 우리 제조 공정에 대해서 이렇게 진짜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알수 있기 때문에 DOE를 하는데, 그 DOE도 결국은 이제 두 가지 에러가 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경험에 의한 오류에 이제 대표되는 게 이제 표본의 에러. 표본이 실제 제조 공정하고 달라서 생기는 이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제조 공정하고 달랐을 때 차이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모델이, 통계적으로 로드된 모델이 잘못돼서, 아니면 모델의 한계 때문에 정확하게 다 실제 일어나는 현상을 다 설명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두 가지 에러가 주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표본 에러 중에서도 이제 측정 방법의 에러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측정 방법에 대해서 대표적인 게, 시험 방법 자체가 이제 편차가 굉장히 큰 시험 방법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시험 방법 자체에 의해서 생기는 편차 때문에, 그 결국은 이제 어떤 정확한 그 현상을 정확하게 해석을 못할 수도 있고, 잘못된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험 방법의 에러가 제일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제 측정치에 대한 에러를 따로 뽑았습니다. 표본에 대한 에러를 보시면, 이제 우리 이제 그 바이오약품에서 개발할 때 표본에 대한 에러는 주로 이제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저희가 제일 처음에 이제 소규모로 하잖아요. 그래서 소규모에서 실험 배치를 가지고 이제 DOE를 하는데, 그 소규모 배치하고 생산 배치에 이제 차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쓴 용어는 이제 배경이 다를 수 있다. 그 배경은 이제 DOE 실험 요인으로 설정한 것 위에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환경이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실제 배치에서 이루어진 나중에 결과하고 이제 실험 모델에서 조그만 소규모로 했을 때 모델하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실험 모델에서 쓴 거를 그대로 이제 공정 설정에 쓰긴 힘드니까, 그 제조 공정에 대한 밸리데이션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실험 배치에서 얻어진 그 모델에 대해서 이제 실생산 배치에서 프로세스 베리피케이션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세스 베리피케이션 하라는 거는 실제로 얻어진 그 회귀 분석의 모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정을 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계속 컨티뉴어스 프로세스 밸리데이션 베리피케이션을 하라는 건, 또그 다음에 우리는 그 최초에 이제 프로세스 베리피케이션 하고 나면 몇 배치 안 되잖아요. 그게 사실 그 표본이 워낙 적기 때문에 제대로 보정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정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보정을 하라는 의미에서 이제 컨티뉴어스,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공정을 확인해서 계속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그 고정해 나가는 이제 해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정을 하다가 보면 또 이제 계속 우리가 실험 항목으로 안 넣었던 것들에 대해서도, 배경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게 요인이다라고 또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배양도 사실은 완전히 우리가 통제한다고 하지만 이제 계절에 따라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계절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뭐 그런 어떤 우리가 모르는 이제 공장에서 이제 많은 환경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요인으로 다 분류를 해서 지속적으로 공정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할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프로세스 밸리데이션 가이드라인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는 이제 프로세스 밸리데이션 가이드라인 보시고 해결 방법을 만드시면 되고, 또 하나는 표본에서 이제 비정상치가 혼입됐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치가 혼입된 거에 대해서 그거를 잘 긁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비정상치가 하나 글로 이제 들어가면은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는 통계적인 관점에서 어떤 그 DOE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지속적인 공정 계산에서 SPC를 하실 때
그 비정상치를 제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정상치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도 어떤 충분히 잘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델에 대한 에러는 이제 저희 TUI 하신 분들은 되게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귀 분석을 해서 이제 우리는 그 회귀 분석으로 이 공정을 이해하는데 그 회귀 분석 모델하고 실제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해석력을 이제 높이기 위한 활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3시그마에서 6시그마로 높여가지고 굉장히 더 안전하게 수평적으로 높이는 방법으로 이제 모델을 만들고 안전공간을 만들기도 하고요. 네, 표본에 대한 에러를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렇게 저희가 초기으로 만일에 본다면 이런 결과를 얻었을 때 우리는 뭔가 X에서 Y가 증가하는 패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를 표본을 좀더 내렸을 때 보면은 직선으로 확인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속임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그 데이터가 표본이 부족할 때 우리가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표본에 대한 에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본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속임으로 공정을 개발하셨다고 하면 이제 대량 공정의 차이에 대해서 스케일업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차이에 또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조 공장을 바꿨을 때도 이런 표본에 대해서 에러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정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수급적으로 계산하실 때도 계속 이제 그 이런 이상치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상치가 있을 때는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이제 의사결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데이터를 수집할 때부터 표본을 수집할 때부터 이런 표본에 대한 에러가 없는지 이상치가 없는지 확인하셔서 제거하는 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델에 대한 에러 조금 더 설명하면은 얻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직선이다라고 모델을 만들면 이 실제 시험 측정치하고 모델 간에 이렇게 차이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모델에 대한 에러가 되고 얘가 직선에서도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근데 이제 얘를 조금 더 계산했더니 이제 2차 함수로 만들었더니 얘 구간들이 다더 좁아지더라. 그러면 얘가 해석력이 더 좋아지게 되는 거고 이러면 모델에 대해서 이제 에러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근데 별로 차이가 없다 그러면 직선을 쓰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모델에 대해서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델이 가진 한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나중에 뭐 이렇게 추적적인 공정 확인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이게 다를 수도 있다.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개념을 가지고 계속 접근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에러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극복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극복해야 되니까 우리는 이제 대량 생산 배치를 계속 생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허가 때는 최소한으로 해서 공정 확인해서 보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지속적인 공정 활동 이제 라이프 사이클에서 계속 개선을 하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지속적인 공정 확인을 통해서 계속 이제 개선하시면 되고 그런 개선 활동들은 제가 제안하는 건 이제 연간 제품 품질 보고서에 이제 공정에 대한 SPC 자료나 아니면 다양한 우리가 관심 있는 품질 요소들에 대해서 SPC를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우리가 설정한 구간에 벗어나기 전에 미리미리 이제 변경을 통해서 개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해를 좀 제가 생각에 약간 오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이제 그런 변경에 대해서 모든 걸다 이제 허가 받아야 되지 않냐, 규제기관에 허가 받아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각 나라마다 조금 다른데 제가 알고 있기는 우리나라에서는 허가증에 찍히는 항목들은 변경을 하면 이제 식약처에 변경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거기에 허가증에 찍히지 않는 것들은 이제 우리 뭐 계속 변경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제 시험자들이 바뀌었을 때도 변경이고 시험자들에 대해서 변경에 대해서 시험자들의 어떤 차이에 따른 우리는 확인을 했으니까 그 확인된 상태에서 우리는 그리고 시험자 바뀔 때 어떤 시험자 확인을 거치겠다, 교육과 확인을 거치겠다. 이 사람이 그 시험을 했을 때 얼마나 편차를 적게 유지하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시험을 인증해주겠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증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은 다
이제 자율적으로 하시면 되고, 그다음 협약증에 지키지 않은 항목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제 잘 등립된 그 고미 안에서의 변경은 이제 규제 기간에 변경 승인을 안 받으셔도 돼요. 그리고 그런 항목들은 모두 다 연간 제품 품질 보고서에 넣어서 잘 관리하시면 굉장히 선진적인 제품에 대한 이제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보셨듯이 다양한 에러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에러들이 있는지를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한계에 대해서 이제 주점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더 마진에 대해서 또 설정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될게 어떤 종합적인 착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약품 개발은 결국은 그 환자의 치료와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TPP 설정할 때도 최종적으로 TPP에 대한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시고 고민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규제 기관에서도 이제 각 자료를 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자료들을 다 같이 함께 검토한 다음에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의 CPP에 대해서, 디자인 스페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하는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좁게 보면 DOE에서 이제 핵이 모델 해석력이나 이제 그런 어떤 외적으로 페일러를 통해서 이제 뭐 직수 시그마 높이겠다라고 해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걸로도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얘가 이렇게 엄격하게 잘 관리한다고 해도 결국은 이 환자한테 얘가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안전하냐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이 부분에 있는 이제 공정에 대한 이제 앞뒤에 있는 이제 인퓨리티들이나 그런 기준이 진짜 안전하게 설정이 되었느냐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제 그 인퓨리티가 A가 실제로 이제 분석법이 정확하게 잘 개발이 된 거냐, 아니면 분석 특성 분석하고 이렇게 거기에서 배치드 간 차이가 없었느냐,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성 분석에 사용되는 이제 임상이나 저임상 배치에서 인퓨리티의 결과도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고 이 기준과 여기에 대한 영향성이 없는지를 서로 종합적으로 고민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공장에서 이제 퀄리티가 실현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공장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잘 실현을 할 거냐, 장비에 대한 관리나 공정에 대한 관리나 아니면 휴먼 에러 방지하기 위해서 인력의 교육이나 인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약품에 대해서 이제 마진은 굉장히 좁게 보고 설정하시는 걸로도 이제 부족하고 좀 넓게 보셔가지고 의약품 개발 전반에 있는 다양한 영향을 다 함께 고민하셔가지고 디자인 스페이스를 설정하시거나 아니면 CPP나 CME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컴패러빌리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진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제품 개발 과정이 굉장히 기니까 그 수많은 이제 단계와 긴 과정 중에서 계속 변경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발 단계에서도 서로 이제 공정에 대한 변경, 크게 나누면 공정에 대한 변경과 시험 방법에 대한 변경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두 개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계속 스케일업을 하거나 책자 서류 바뀔 수도 있고, 원자재도 10년 전에 원자재하고 지금 원자재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래서 품질이 개선은 되는 방향으로 계속 변경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변경에 대해서 잘 관리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품질이 동등하다라고 입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변경에 대해서 이제 제일 잘 나와 있는 이제 가이드라인이 이제 ISHQ5E에서 이제 생물 의약품의 제조 방법 변경에 대한 비교 동등성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얘는 허가 이후의 변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허가 이후의 변경에 대해서 이제 제품 품질이 동등하냐를 먼저 증명하고, 동등하지 않다면 그 제품이 조금 차이 나는 거에 대해서도 의약품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에 영향이 없느냐, 동등하냐라는 걸 입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입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 동등성이 입증이 되면 2단계에서 끝이에요. 근데 얘가 동등하다고 인정이 되지 않으면 이제 비임상이나 임상적인 시험을 통해서 얘가 그래도 품질은 좀 차이가 나지만 약으로서의 효력과 안전성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근데 개발 단계에서도 실제로 이제 비임상과 임상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 굉장히 불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발 단계에서 미리 그 품질이 동등하다는 거를 입증할 수 있는 단계로 계속 개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계속 이제 그 약을 개발하실 때 변경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변경이 품질에는 동등하다라는 자료를 계속 꾸준히 마련해 주는 거를 저는 굉장히 추천합니다. 그러셔야지 개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패러빌리티를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첫 걸음이 측정 장치가 통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이제 표준 뭐 연구소나 이제 표준 기관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제일 이제 표준 하면은 제일 많이 떠올리시는 게그 표준 분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게를 잴때 사실 무게라는 개념이 굉장히 플렉시블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사실은 그 뭔가 기준이 있어야 고정할 수 있으니까 예전에는 어떤 1kg이다라고 하면 1kg에 대한 표준 분동을 전 세계 하나 만들고 그거와 똑같은 복제품을 만들어서 각 나라에서 쓸수 있도록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 분동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환경에 대한 영향 없이 일정한 무게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이제 우리도 이제 약을 개발할 때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험 방법이나 표준품에 대해서 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걸 계속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시험 방법 같은 경우에는 임상 1상 때부터 밸리디션을 하고 그 이후에 계속 변동에 대해서 관리하시면 되고요. 표준품에 대해서도 표준품이 바뀐다면 계속 표준품 사이에 바뀔 때마다 이제 충분한 기간을 서로 교차 실험을 해서 브릿징 시험을 해서 얘가 표준품 사이에 이제 그 품질 차이가 없다 혹은 품질 차이가 약간 있는 항목들이 몇개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로 약간 바뀌었다. 특히 이제 그 생물학적 활성 같은 건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뀌는 차이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그 고정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험 방법에 대한 규제들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컴패빌리티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임상 1상 때부터 시험 방법 밸리데이션 자료 제출해라 라고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그 시험 방법 밸리데이션 가이드는 보셔도 예전에는 뭐이 정도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정확성이나 정밀성 기준이 삭제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큐비들이 개념들이 도입되면서 이제 좀더 정확한 시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삭제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어떤 당신들이 필요로 하는 그 시험법이 쓰이는 곳에 어느 정도 정확해야 되는지를 판단해서 그 판단 근거를 적어서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시험법 밸리데이션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20%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QC용으로 합격하지 않냐 그런 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시험법 개발 단계부터 이제 완건성과 SSG를 확보하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건성이란 어떤 개념이냐면 시험에 어떤 정확성이나 정밀성이나 그런 것들을 영향할 수 있는 요소들이 그 요소들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관리하면은 영향을 안줄수 있다, 영향이 거의 없다라는 거에 대한 실험이거든요. 얘가 디자인 스피스가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시험 방법에 대한 이제 개발이나 밸리데이션에서도 QPD적인 관점을 이렇게 도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방법에 대한 이제 타겟 프로파일을 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시험 방법은 어디에 쓰일 것이고 이 시험 방법을 쓰기 위한 그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정확성과 정밀성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적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널리티컬 타겟 프로파일을 적어서 시험법을 개발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시험법에 대해서 그러면 그 요건에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시험들을 해야 되냐, 뭐 시험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ELISA를 할지 아니면 HPLC로 할지 HPLC 컬럼을 어떤 걸 써야 될지 다양한 걸 시험을 해보신 다음에 그 기준에 만족할 수 있는 시험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법이 선정이 되면 그 시험법이 이 ATP에 만족하기 위해서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할 수 있는지를 속가낸 다음에 그 속가낸 요인들을 가지고 이제 DOE 실험을 하시면 돼요. DOE 실험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완건성을 지닐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디자인 스페이스를 설정하셔서 이 완건성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실험하라고 SOP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법 빌리데이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시험 방법을 개발하실 때부터 이제
QPD 관점을 통해서 개발하시는 게 나중에 이제 그 전체적인 의약품 개발에서 이제 DOE 완성하실 때좀 필요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SST라는 게 뭐냐면 시스템 슈터빌리티 테스트라는 건데, 이 시스템 슈터빌리티 테스트는 이 시험 방법이 지금 하고 있는 오늘 한 실험 방법, 그 실험 시스템이 제대로 잘 돌아가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항목으로 실험해야지만 이 완건성을 입증할 수 있냐, 매번 실험할 때 밸리데이션 다된 다음에도 계속 얘가 잘 되고 있는지를 뭔가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QC 시험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종정이 잘 되었냐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듯이 시험 방법도 이 시험이 제대로 지금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 슈터빌리티 테스트를 정하셔가지고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냐, 이 매번 시험 결과가 일정하게 잘 나와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스템 슈터빌리티 테스트를 어떤 걸 할지를 정하셔가지고 이때 이 시스템 슈터빌리티 테스트를 했더니 잘 글러지더라는 걸 입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증하는 이제 입증하는 항목을 정한 다음에 이제 매 밸리데이션 이후에도 시스템 슈터빌리티 통해서 이 시험 항목이 몇번 입증하다는 걸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점은 시스템 슈터빌리티 항목을 정해놓으면 이거를 통계적으로 이제 계속 추적해 보면 사람이 바뀔 때마다 정확성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가 처음에 글러지지 않았던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차이 나는 사람들 재교육을 시키고, 아니면 이 사람을 이제 바꿀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더 이제 정확해야 되는데 바꿀 수 있는 거고, 이제 장비가 또 바뀌었더니 얘가 좀 차이가 나더라. 범위 안에는 들지만 조금 더 이렇게 위쪽으로 치우치면 아래쪽으로 맞추기 위해서 뭔가 이제 좀 개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도 SST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이두개 항목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시험법을 개발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QPD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개발 과정에 QPD하고 시험법 개발에서 QPD 활동 이제 프로세스는 굉장히 비슷하고요. 용어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약품에서는 QTPP라고 했던 게 우리는 Analytical Target이라고 해서 ATP가 되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스페이스는 이제 그 시험 방법에 이제 그 허용 구간 안에 들어가는 구간이라고 해서 MODR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두 개의 용어만 잘 아시면 우리는 이제 QPD 하신 분들은, 의약품 개발에 대한 QPD를 하신 분들은 쉽게 어떠한 개념으로 시험법 QPD를 해야 할지 이제 잘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약품을 개발하실 때 QPD를 적용하실 때 이제 이 나중에 어떤 규제기관의 설득력을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에 대해서 잘 하시면 실패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진, 리스크에 대해서 마진을 어떻게 설정하실 것이냐, 그다음에 그 컴패리빌리티를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계속 중간에 변경이 생길 때 컴패리빌리티에 대해서 계속 자료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것들을 다 구현하기 위해서 시험 방법에 대해서도 QBD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실패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QBD 성공을 기원합니다.